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알베르 퀴입니다. 퀴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육성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을지로 3가에 위치한 빈칸이라는 공간에서 단 3일 동안 저의 개인 전시회가 열립니다. 최근에 그린 백호 사이즈의 그림과 함께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추슬러 전시할 예정입니다. 평소 빈칸의 공간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저의 그림을 직접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을지로를 들르시거나 지나가시는 길에 시간이 되신다면 편하게 방문 관람 부탁드립니다. 전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은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시나요? 저는 굳이 과거를 회상하자면 그때 들었던 음악을 듣는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50년대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20대에 자연스럽게 유행했던 70, 80년대 음악들을 들으셨습니다. 조선일보 건너편 극장 옆에 있는 아카데미 음악감상실이라는 곳에서 음악을 듣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청계천에서 친구분과 카세트 플레이어와 카세트 테이프 장사를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로 다니는 동안에도. 장사를 접으시고는 경차부터 화물트럭까지 운전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운전을 엄청 잘하세요. 기아에서 나온 각진 프라이드를 오래 탔는데 여름방학만 되면 어머니의 고향인 남해에 있는 창선이라는 섬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항상 팝송이 나왔죠. 비틀즈부터 비지스, 아바, 이글스, 마마의 파파스, 사이먼 앤 가펑클, 엘비스, 존 덴버, 제임스 브라운. 그리고 가끔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나 무스크리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곡이 뭐냐고 여쭤보면 자니 하튼의 어느 소녀에게 바치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벤처스의 아파치도 좋아하시고 저는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브라운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들었던 음악을 들어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노래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가끔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음악과 함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일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영상에 잔뜩 집어넣고 싶은데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